이 더위를 이겨내는데 물놀이만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? 아, 자, 그래서 준비했어요.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신박한 아이템. 먼저 첫 번째 아이템. 자, 초소형 수중 레저 스쿠터인데요. 액션캠을 장착해서 물속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요. 소음도 적어서 해양생물에게 피해도 안 갑니다. 거기다가 2시간 충전하면 1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? 두 번째 아이템. 아, 뜨거운 여름 바다에 가면 필요한 게 뭐죠? 바로 접착용 신발입니다. 맞아. 발바닥이 뜨거우니까. 그렇죠. 이 스티커를 마른 발바닥에 붙여주기만 하면 오케이. 아하. 미끄럼 방지는 물론 최대 24시간 동안 접착력이 유지된다고 하네요. 자,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. 구명조끼 대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구명 팔찌와 구명 목걸이가 있습니다. 에? 어머. 대박이죠? 오? 자, 그리고 여름에 많이 먹는 게 바로 물이죠. 이 물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템도 있습니다. 바로 캡슐로 만들어져가지고 한 번에 꿀꺽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오? 별게 다 있죠? 이 정도면, 그죠? 올여름 물놀이 시원하게 즐기는 데는 문제 없겠죠? 저는 구명 팔찌랑 구명 목걸이를 갖고 싶어요. 왜요? 저희 남편이 전혀 수영을 못해요. 선물로 줘서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싶어요. 저는 진짜 필수형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뭐냐면 풀장에 갔는데 다리가 닿아야지 수영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푹 들어가가지고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. 발을 떼어 이렇게 깽깽이를 서가지고 맞아요. 점프를 하면서 살려. 아시죠? 알죠. 다 해봤을 거예요. 해봤죠.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. 네. 살려주든 말든 요거만 누르면 올라가잖아. 그러니까. 딱! 괜찮은 거. 살려주세요. 그러면 되잖아. 이건 정말 생명을 걸고 구해줄 수 있는 거니까. 그건 진짜 필요한 거 같아요. 네.